정아야, 남자는 야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한테는 그런 거 없는 줄 알았거든. 근데 종처에 만나서 얘기를 다 듣는 순간 가슴이 뛰더라고. 벌렁벌렁 설레더라, 야. 그렇게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설레었으면서 말도 안 했냐? 에이, 뭘 말해? 나 있잖아. 할 말이 있는데. 와, 반대할 끼가. 21세기가 간절히 내를 원하고 있는데. 가시는 이 방귀지? 안 꼈어 방금. 예? 낀데? 한번 안 끼거든. 내전하는데. 그래. 어? 하고 싶은 건 하고 살아야지. 내가 뭐라 했어? 퍼뜩 얘기해보라니까. 눈치 봐가면서 얘기하려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황정민이 폭탄 선언을 먼저 해버리잖아. 그러다가 시장에 덜컥 당선이라도 되면 어쩌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개천에서 운나봤자 뭐하냐? 일국수 청정지역에서 난 용님들이 취급을 안 해주시는데. 근데 왜안 말렸어? 황정민 꿈꾸더라. 꿈? 황정민 꿈이 뭐였는지 아냐? 뭐였는데?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거. 아이고, 억수로 소박하네. 근데 나랑 결혼한 다음에 열나 당황하더라. 한 10년을. 갑자기 꿈이 없어진 거지. 근데 요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 전투력 상승. 또 꿈을 꾸는 거지. 아유, 난 뭐 모르겠다. 그냥 냅두려고. 살림 좀 말아먹으면 어떠냐? 아직 젊은데. 너는 어떤데? 나 뭐? 너 결혼하고 나서 열나 당황하더라. 한 10년을. 내가 갑자기 왜? 꿈이 없어진 거지. 근데 지금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아이가. 전투력 상승. 또 꿈을 꾸는 거지. 에이, 모르겠다. 그냥 냅둘라고. 살림 좀 말아먹으면 어떻니? 내 살림도 아닌데. 현재 당내 지지도 1위는 45%의 강필재 후보입니다. 딱 양주 알코올 도수네요. 그죠? 네? 근데 우리는 7.5%, 맥주보다 조금 높은 막걸리 도수네요. 2위인 조명구 후보의 24%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하루빨리 치고 올라가서 소주 정도는 돼야 뭔가 강필재 후보와 양자 대결 구도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지금 황정민 후보가 다른 후보와 다른 점이 뭘까요? 황정민 후보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촌놈? 젊음이죠. 젊음. 우리 황정민 후보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월등히 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 현재. 젊어요? 젊지 않아요.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변화? 이거 머리 타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안 아픕니다. 아.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 열정과
목숨을 걸고 시민을 구한 용기와 인권 변호사로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민진당 서울시장 경선에 황정민 변호사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시열 씨, 대박이네. 사진 찍히면 안 되니까 절대 끼부리면 안 된대. 야, 이러면 더 눈에 띌 것 같아. 그래도 시장 후보 마누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서울 특별시장 후보 황정민. 미치겠다 진짜. 와 정말 와 진짜 돌아오겠다 진짜. 와 진짜. 그 특별시가 아니라 특별시. 그래 특별시. 하나씩 해보자. 특별 특별시 특별시. 아 그것도 못하나 깝깝하네. 특별시 특별시 무대. 그래 임마 특별시 특별시 잘하네. 되는데요. 자 우리 사모님 나오십니다. 이야 왜 이상해? 아니 내 마누라 아닌 것 같아서. 이게 요즘 뜨는 청담동 며느리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신경 좀 써봤어요. 아니 지금 봉사활동하러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봉사활동하러 가는 사람의 복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사람들이 이목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 무슨 양봉장 가시냐고요. 장례식 같은데. 장례식은 한복 입어야지 인마. 저거 미국 장례식이지. 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시지 마. 저런 식으로 입고 가면 일도 안 하고 팽팽 노는 사람처럼 보인다니까. 다 진짜 왜 그래.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뭐 정말 이렇게 죽을 거 없어. 뭐 정말 수준 안 맞아가지고. 특히 양봉장 당신 패션도 모르는 것들이. 저 여자 뭐야. 정말 친구다네. 우와 맛있겠다. 박정우 소문. 얘 보통이 아니라 보통이 아니야. 왜 이렇게 살짝 다섯 마리 꼬리 가족을 만났어요. 몇 마리? 시원시원. 어, 그거 있잖아. 아예 실장님, 아예 제 친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몇 학번? 91입니다. 나 80이거든. 말 놓을게. 예, 뭐. 집이 어디라고? 번동. 번동? 번동이 어디야? 그런 동네가 있어? 이거 봐, 정화 씨. 황정민 씨는 의원직도 없고 그냥 당원이야. 상도의가 있지. 가망 없는 여세모리용 후보 아내가 왜 그렇게 설쳐? 이번엔 우리 강필지 의원님 차례잖아. 좀 자중 좀 하시지 이제. 아 뭐 정치가 뭐 차례 지켰다는 버스인가요? 뭐? 아, 그리고요 꼭 정치인 아내 아니라도 이런 봉사활동은 그냥도 하는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죄가 되나요? 아니 우리 가르치나 지금? 아유 제가 무식한데 어떻게. 그런데요 암만 강 건너 사시는 분들이라도 기본적인 상식은 있으셔야죠. 번동은 강북구에 있고요. 강북구 인구는 40만에 육박하고 그중 절반 정도가 만 20세 이상 투표권자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중 37%가 현 임부경 시장을 지지한다네요. 어떻게 우리 강필재 의원님 분발하셔야죠. 화이팅! 아, 호이!
어? 야, 나도 그 유명한 X세대들 아니냐? 어. 나랑 싸가지 없는 것들. 한 가지 네가 몰랐었던 사실 이거지. 지금 보는 내 모습 한 번은 빛나봤던 별이라면 두 번째 빛나는 건 일도 아냐. 오케이 됐고, 자 이제 사비 한번 가보자. 라리 준비하고 나머지 코러스 알지? 고. 나만 보던 날 보던 너를 다시 난 불렀네. 끝내지 못했던 나를 해. 희야! 희야! 아, 저 가래 끓어서 그래요. 괜찮아요. 꺾고 좀 트로트야. 저기 죄송한데요, 기계로 좀 다듬어 주시면 안 돼요? 티 안 나게. 야 지금 장난쳐? 기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야? 그러니까 담배 좀 작작 펴. 야 막내, 네가 한번 해볼래? 저요? 아니 마이 파트를 왜 이 아줌마가 해요? 야 시끄러. 야 그래 정화가 한번 해보자. 하여튼 콜로라도 것들은 타이어드해. 야 그래 정화가 한번 해보자. 자. 한 번은 빛나봤던 별이라면 두 번째 빛나는 건 일도 아냐. 나만 보던 날 보던 너를 다시 난 불렀네. 후회지 못했던 말을 해. I'm the beat tonight. 잘 봐 이게 나잖아. Yes, I'm the queen tonight. 내 옆으로 와봐. 너만 있다면 그런 사람이면 내게. 나 이렇게 소속사 연예인하고 단둘이 술 마시는 거 처음이다. 그나저나 우리 정화도 이제 이쁜 이름을 하나 지어야 될 텐데. 어, 미의 여신 비너스 어때? 비너스. 네. 비너스. 네. 이 오빠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구여 진짜 좋은 분이시죠. 난 비너스한테 좋은 남자이고 싶은데. 무슨 뜻이에요? 아, 오해하지는 마. 난 절대로 내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널 한번 어떻게 잡아뜨려 보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잡아뜨려요? 그러니까 내 말은 비너스, 난 네가 좋다. 나 알고 보면 참 숨지 않아. 내 이럴 줄 알았어 이것들. 야, 내 말 숨지 않는다. 죄송합니다. 야, 정화야, 야 비너스, 야. 쪽팔려. 하여튼 다른 후보자들은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들이니까 준비한 대로만 해. 알았어? 알았다. 긴장 좀 풀고 좀. 진짜 떨린다, 야 마. 사투리 조심하고. 알았다. 별신. 특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11 민진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 1차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진당 서울특별시장 경선 후보 강필재입니다. 때는 바야흐로